What's good?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분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-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대한민국에서 힙합을 듣고 자란 사람들 중에 빅뱅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찾기가 힘듭니다. 그만큼 빅뱅은 K-POP에서도 역사적이고 전설적인 그룹이자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서도 많은 지지를 받았던 그룹이었어요. 정말 K-POP에 있어서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그룹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특히 멤버들 중에 G-Dragon, 태양, T.O.P 이런 멤버들은 그 DNA, 그 음악적 기반 자체가 힙합이었기 때문에 힙합 팬들한테도 진짜 많은 지지를 받았었죠. 저도 빅뱅을 당연히 좋아했던 사람이었고 GDTOP 태양 이 세 명의 재능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특히 태양 같은 경우는 원래 래퍼로서 시작하기도 했었지만 결국은 R&B 싱어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. 물론 힙합을 보여주고 랩도 보여주면서 그래서 그런지 저는 태양이 보여줬던 음악적인 커리어는 아 좀 더 뭐라 그럴까 미국 본토의 R&B에 가까운 이제 모습들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드디어 이제 오랜만에 이제 빅뱅 태양님의 솔로 앨범이 나왔잖아요. 저도 퇴근길에 오면서 지금 다는 못 들었지만 좀 일부 들어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리고 지금 굉장히 뜨거운 비디오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퍼포먼스 비디오인데 그 태양의 수록곡 중에 슝 피처링 리사 오 블랙핑크 야 이게 지금 난리가 났죠. 저는 왜 이 퍼포먼스 비디오를 찍었는지 약간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예전에 태양이 링가링가라는 그 히트곡이 있지 않습니까?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에 댄스 퍼포먼스 비디오를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는데 그게 엄청 대박을 탔잖아요. 되게 원테이크로 한 번에 촬영하는 듯한 댄스 퍼포먼스 비디오가 사람들한테는 되게 놀라움을 자아내게 했는데 이번에도 약간 그때 바이브를 가지고 오는 네 슝이라는 곡과 함께 퍼포먼스 비디오를 블랙핑크 리사와 함께 만들었습니다. 저는 미국 본토의 힙합, R&B 이런 음악들을 어렸을 때부터 늘상 듣고 자랐기 때문에 한국 아티스트들이 미국의 본토 아티스트들과 비슷한 뭔가를 가지고 오는 거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. 근데 태양이 이번 앨범에서 그것을 좀 더 본토에 가깝게 가지고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좀 트렌디한 R&B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. 요즘에 뭐 R&B 가수들도 래퍼인지 R&B인지 구분이 안 가고 오토튠이 있는 약간 싱잉 랩 같은 것들을 많이 하긴 하지만 좀 더 R&B의 본질적인 느낌으로 접근한 곡이라서 그런지 더 반갑고 오히려 더 튀는 것 같아요. 저는 이 곡이 기분이 좋습니다. 진짜 팬이었는데 이렇게 또 멋있는 퍼포먼스 비디오를 가지고 오게 돼서 저도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 태양과 리사 블랙핑크가 함께하는 슝 퍼포먼스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저? 아, 아 역시 춤선 자체가 다릅니다. 제가 안무는 모르지만 태양 이분이 그 보여줬던 안무나 춤 자체가 굉장히 빡세게 박력 있을 때도 있지만 굉장히 춤선이 우아하게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. 약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. 사실 저는 이번 앨범에 좀 바람이 있었다면 링가링가 같은 좀 파괴력 있는 빡센 하드한 곡들을 좀 전면에 내세웠으면 싶었어요. 물론 뭐 히트곡은 눈코입 같은 곡들이 한국에서는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았겠지만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링가링가 같은 곡을 정말 좋아했는데 조금 이번에는 보다 딥한 R&B로 더 들어간 것 같아. 아웃핏도 마음에 들어요. 오케이.
탤런트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여기죠. 바로 와, 저는 블랙핑크 멤버들 진짜 다 좋은데 블랙핑크 음악 되게 좋아하잖아요. 제가 리액션 비디오도 찍었지만 이분의 재능은 진짜 저는 좀 많이 눈에 띄어요. 그러니까 뭔가 음악적인 바이브 자체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퍼포먼스하는 느낌이 든다니. 사실 블랙핑크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은 아니니까 좀 놀라우면서도 신기해. 아, 확실히 춤이 테크닉적인 부분들이 되게 좀 두드러진다고 해야 돼. 춤을 잘 추시는 분으로 저 알고 있거든. 있는 것 같아. 내가 안무는 잘 모르지만 마이클 잭슨도 좋아했으니까요. 아, 멋있다 진짜. 언제부턴가 태양 이분의 음악에는 항상 이런 댄스 퍼포먼스 비디오들을 되게 기대하는 기대치들이 있는 것 같아. 진짜 좋다. 사실 태양이 없던 공백을 J-팍이 많이 메꾸고 있었는데 이제 태양이 돌아왔습니다. 되게 만족스러워요. 사실 이렇게 좀 태양 이분의 어떤 R&B 스타일이 노래하는 창법이나 이런 게 아직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 전통적인 R&B의 느낌으로 가고 있거든요. 누군가는 저는 이런 거 해야 된다고 봐. 요즘에 미국에도 제가 막 즐겨 듣는 R&B 가수들의 노래 창법들을 보면 다 이런 게 아니에요.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. 막 이게 랩인지 이게 싱잉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가요. 이 사람이 R&B 가수인지 래퍼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인데 누군가는 진짜 R&B의 가장 그 본질적인 오리지널러티 이런 것들을 갖고 오는 아티스트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역시 태양이 또 다시 한번 뭔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사실 J-POP 같은 가수들은 미국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본토의 느낌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여주는 것인데 저는 태양 이분의 재능이 진짜 좀 좋은 게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분이 미국 본토의 바이브, 본토의 그런 어떤 오리지널리티에 근접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, 이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. 물론 저는 J-POP도 진짜 좋아하는데 약간 태양의 얘기라면 조금 약간 달라지는 게 있어요. 멋있습니다. 뮤직비디오가 나의 마음에라는 이제 비디오도 또 공개됐잖아요. 그것도 굉장히 좋은데 역시나 저희 채널에서 소개를 하려면 슝이 좀 더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. 빅뱅이 그리워지는 비디오를 보는 것 같아요. 그리워져. 빅뱅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빅뱅이 정말 대단했었던 그룹이었구나라는 거를 태양의 비디오를 보면서 좀 느끼게 된다고 해야 될까요? 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